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올해도 노지고추 키 2.5m 방우현 고추밭에 들려가지고 지속적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노지고추 재배 기술, 특히 키가 2.5m까지 키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추 다 심으셨네요. 네네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아, 예. 이틀간 비가 오다 보니까 딴 게 상당히 많이 지네요, 보니까. 예. 예. 요새 뭐 과수의 냉기가 많아가지고 아, 그쪽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방문이 늦었습니다. 노지고추 키 2.5m 예. 국내 처음 아닙니까? 예. 올해도 한번 우리 재배 방법에 대해서 예. 전국의 고추 재배 농가들하고 한번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비가 7, 80일 왔죠? 예, 많이 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 많이 아 그럴까요? 예. 이 작은 면적에 다 수확하는 참 그 국내 처음으로 상당히 우수한 재배 농법인데 이 방법을 공유한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심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5월 1일 날 심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 5월 1일요? 네, 네. 그럼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네, 네. 만 일주일 됐습니다. 네, 네. 댓글을 보니까 이 새로운 신품종이 아니냐 고추 키가 어떻게 2m 이상 클 수가 있느냐 네.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신 분이 많아요. 네. 그 제가 신제 와보니까 한편 조금 넘습니다 보니까 네, 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지표에 드러나는 이 고추 크기가 보니까 대략 한 20-23cm? 네. 일반 농과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아, 똑같아요. 예. 저희 뭐, 요 모종이 더 크지도 않고. 예. 또, 현재 안주까지도 요 위에. 예. 저기가 안 나온 상태. 그런 예, 그런데 이제 똑같네. 막 이제 마무리. 예. 시작을 해보려고 애들 예. 그런 거고. 다른 모종보다는 현재는 예. 좀 작아요. 좀 작네, 그죠? 예, 예, 예. 아주 월등히 크고 그런 게 없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품종은 뭡니까, 이게? 티탄 스트롱이라고. 아, 티탄 스트롱? 예. 그 이제, 팜 한농, 팜 한농에서 만든 종류에서 만든 거구나. 팜 한농의 티탄 스트롱. 뭐 전국에 다 쓰는 그 모종이네요. 그럼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재배 기술의 차이네, 그죠? 재배 방법의 차이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기술보다 적절하게 줘야 될 시기를 맞춰서 딱 맞춰서 주고 약이나 또 이런 뭐 물량 이런 거를 제때제때 딱 맞춰갖고 해다 보면은 성장 과정이 아마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좀 정밀하게 한번, 네. 한번 그 이 방법을 네. 고추 재배 기술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실제로 정말 한 20-22cm 정도 네. 일반 이 고추밭하고 똑같습니다. 이 초장 길이가. 네, 네. 지금 한, 네. 내가 볼 때 이거 나온 거는 한 20cm 정도 그러니까요. 딱 한 20 정도. 예, 이래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아, 티탄 스트롱 동부팜 한농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심기 전에는 뭐 일반 거름을 특별히 뭐 다르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도 저 같은 탭이 똑같이 뿌려고 항상 그 아마 12월 달에 유박을 또 조금 넣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 12월 달에? 예, 미리 준비해 놓으셨네요. 예, 그죠? 미리 좀 넣고 그게 이제 유박 같은 경우에는 미리 퍼져라고 이제 미리 넣는 거예요. 아, 미리 그 잘 고형이 돼 있으니까 네네. 비 맞고 눈 맞고 잘 퍼져라. 네. 그리고 좀 뭐 비에 실려 내려가도 괜찮고 아, 그냥 그렇지. 순수하게. 그리고 예. 이제 퇴비에는 노탈이 마지막 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미리 뿌려놨다가 예, 예. 좀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발효를 하요. 발효가 그렇지. 밭에 충분히 되면은. 아, 깨서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깨스장에. 그리고 이제 피복을 이렇게 씌웠을 때, 이 자녀가 깨스가 뭐 이래 있으면은,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우리 그, 저, 방해점 하실 때, 네. 이제 그럼도 일반적인 농가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예, 네, 똑같이 이 복합비도 같이 뿌렸습니까? 20일 네. 복합비도.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총 이 면적에, 그 대비는 한 몇 퍼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 옆에서 이래 차로 다 뿌려주는데 그냥 50%만 뿌린 거예요. 똑같 해마다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대비 50%에다 복합비료 5% 네. 똑같네 그죠? 네. 토양 처리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토양에 있는 뭐 일반 벌레 종류 뭐 진딧물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살균제 살충제 뿌리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저희가 그 똑같아요. 농협에서
살균제, 살충제 요래 나오는 거. 뭐 리도밀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딱 나오는 예. 양의 진딧물, 뭐 고리도 이런 거 예. 아타라 입제. 네네. 아타라 입제가 총셔블레. 예예. 아타라 입제. 예. 그리고 갖고 이제 다 똑같이 하시네요, 뭐. 똑같이 이렇게 예. 한꺼번에 이렇게 배정해서 뿌리고. 예. 노타리 치기 전에. 예. 그다음에 심을 때 보면은 내가 제가 이 심는 과정을 못 봤어. 뭐 지난번 영상에 나옵니다만. 지금 뭐 다섯 캣대 심었습니까? 어떻게 심었습니까? 아니 저희는 이거 심는 것도 내가 좀 안타깝게 몇 군데 가보니까 이거를 빨리 심고 말몰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안 해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집사람이 물을 주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를. 아, 물을 구멍 뚫고 물을 먼저 주고 사모님 먼저 나가시고. 예. 그러면 저기가 좀 가면은 한 30m 정도 이래 가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물이 이래 굳어요, 딱. 아, 물이 다 토양에 스며든다? 네. 그리고 이거 고추를 이제 심을 정도 되면은 식객에서 이제 포막을 딱 싸주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빠지면은 고추 묘종이 뜰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문제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딱 굳어버리면은 살짝만 얹어놔도. 흙이 짠득짠득하니까. 예. 아, 수분이 있으니까. 예, 수분이 있을 때 딱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는 거는 한번 이렇게 집어넣을 땐 좀 고운 걸로. 고운 흙으로. 네, 약간 아~ 조금만 집어넣고. 뿌리 사이 공국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이네. 네, 그래가 예. 딱 집어넣으면은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망고 언제 놔도 아무 문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 거거든. 처음에 흙을 덮을 때는 고운 흙으로 해가지고 네. 틈을 잘 메꿔주고 그다음부터는 네. 다소 끝진 흙을 네. 해가지고 복도한다. 그러면은 아, 뿌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얘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뿌리에서 이래 빨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래 탁 던져갖고 심고 그냥 그 되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맞아. 뿌리가 성장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부주고 물이 안 됐을 때 이 포막이 이만큼 뜨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래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흙이 들어가는 사이에 물이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뿌리가 성장하려면 한 15일, 20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럼 그 고추루가 달렸어도 뿌리에서는 계속 여장 저 지장을 주지 않느냐. 뿌리가 이제 활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네네. 자기 스스로의 그 스트레스와 네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천천히 심어도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길래요. 처음 심을 때가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예.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750평인데 하루에 다 심으려고 신경도 안 쓰고 3일 정도 심어요. 그럼 뭐 이거 빨리 심는다고 해서 이게 막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니길래요. 오늘 예. 심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한 6골 정도 또 내일 6골 이렇게 해갖고 심으면은 성장이 뭐 차이가 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 목표가 보면은, 제가 3년간 관찰을 해보니까, 네. 최소 2m 20, 네. 최고 2m 50까지. 네네. 뿌리도 그 당시에 확인해보니까, 일반 고추 뿌리하고, 이 노지 고추의 키 2.5m 뿌리하고, 네. 그 2.5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네. 역시 뿌리가 중요하네, 그죠? 네네. 그 다음 여기 제식 간격이 얼마입니까? 아, 여기를, 요 거리는 저희는 딱 두 핀이에요. 딱 40이에요. 딱 40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딱 40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줄 간격 고추 포기 줄과 이쪽 포기 줄 간격이 예, 1m 20이에요 아, 딱 고추 포기와 예. 고추 포기 거리는 1m 예, 20이네요 20. 그럼 비닐은 90 썼습니까? 아 요게 이 비닐 예, 90, 저기 100짜리 아 100짜리고 예. 아 100짜리인데 고추 포기 1m 20에 예. 포기 사이는 40이다 예. 이 두둑이 좀 높은 편이네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높았다 이게 기계로 하니까 아 기계로 높았다 기계로 하면 일반 뭐 고추 재배 하신 분들하고 똑같네요 같은 기계니까 예예 예. 그냥 내가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기계가 예 아는 분한테 좀 타달라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고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원래 탄저병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 다방도 마찬가지고 이 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이 첫 방제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이게 연하다 보니까 요 날파리나 뭐 요런 게 지금 현재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예, 예. 진딧물 같은 경우 진딧물 네 진딧물을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고 10일째 예. 만 10일째 대신에 처음에 줄 때는
농약을 그 주라는 양보다는 조금 좀 작게 줘요, 저는. 아, 정량이 만약에 물 한 마리 10g이다. 네. 또는 10ml다. 네. 그러면 그보다 더 적게 주시네요. 네, 적게 줘요. 아, 권장 양, 네. 표준 양보다 더 적게 네. 준다. 아, 이유는 있습니까? 아, 예. 지금은 안주까지 뿌리하고 이렇게 활성하게 돼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농약이 과다하게 맞으면은 성장하는데 또 지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검사한 결과 원체 여리고 네. 뿌리 활짝도 덜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되면서 뿌리가 안착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정량을 늘리는 거예요. 약간씩. 아하, 식물 아주 민감하게 관리하시네요. 네네. 식물의 상황을 봤어. 네네. 아주 민감하게 잘 관리하신다 네. 생각이 들고. 항상 성장했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 예. 이게 중요한 거는 농민이 다 어느 분도 사실 밭에 오면 관심은 많이 갔는데 이래 보면 좀 많이 해갖고 빨리 키우는 것보다 수분량 저기 농약 이렇게 해갖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양도 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첫 방제는 심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짝 됐다. 네. 아 그때 내가 첫 방제를 한다. 네. 아, 진드물 여부를 관찰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농약 살포 양양 방제량도 권장하는 정정 양보다도 나는 내 자신은 조금 더 연하게 준다. 예, 약하게 준다. 예, 예. 아직까지 뿌리 활착이 안 되고 네. 입도 아주 연두색 연하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 말씀이네요. 네, 네. 이 관주는 언제부터 뭐 시작할 게 그래서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는 또 비가 좀 적절하게 와준 것 같아요. 네, 7, 80mm 왔기 때문에. 아, 처음이에요. 예, 예. 이렇게 또 보통 많이 가문대 그죠? 예, 예. 봄에.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10일 넘어서부터 15일 사이에 했거든요 항상. 근데 올해는 또 아는 분이 엊그저께 그 갔는데 이 지역에서는 아마 뭐 냉해 피해 비슷한 게 지금 엄청 있더라고요 고추도. 아 그리고 뭐 일찍 심은 집하고 그죠. 예, 예. 모든 작물에 냉해 예,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내가 권장하는 거는 지금 수분도 한 15일 넘어서 좀 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예, 통에서 받아갖고 물을 주는 거는 좀 물이 따뜻하다고 봐요, 저희가 볼 때. 예. 근데 저희는 이 간주를 직접 빼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난 그렇게 제가. 아, 물이 차가우니까. 예, 판단을 아. 그렇게 하니까. 이 관수량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주시죠? 예, 그래도 조금 주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올해는. 이 냉해 피해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예. 현재 상황에 막 맞게끔 네네. 그 성교 사항이 맞게끔 살짝 사용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말도 안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관주용 비료 네. 우리 그 고추 하신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네. 그것도 관주하실 때 보면은 물 500리터 관주한다면은 400리터를 먼저 밀어내고 네. 마지막 100리터에다가 네. 300g 준다 네네. 그 말씀인데 나중에 고추가 한참 더 많이 크면은 조금 더 양을 늘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럼 그때 돼 가지고 우리가 또 예, 영상을 또 공유하면 되니까 네네. 이 파이프는 해보다 쓰는 파이프네 보니까 네네네. 아 땅이 질어가지고 예 땅이 엄청 집니다. 예 제가 막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예. 아 이거는 회장님 이게 일반 고추 지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과나무 쓰는 25mm 파이프인데 네, 네. 하우스 짓는 파이프. 예 하우스 파이프네 이거 이제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일반 파이프입니다. 우리 쓰는 고추 지실 때가 아닙니다. 예 2.5를 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딱 계산해갖고 해본 거는 예. 어릴 때는 그 전에는 6개도 해보고 7개도 심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딱 기준으로 고추 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포기마다 파이프 한 개 세우셨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클 때는 이것도 좀 좁지만은 어릴 때 요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예, 예. 너무 넓으면은 지탱을 못해요 이거 바람에. 아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하고 흔들리는 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다섯 개가 딱 맞더라고요. 아 예예. 예. 그것도 이제 우리 회장님만의 노하우죠. 예, 예, 예. 내가 직접 뭐 현장 경험을 해보니까 예, 예.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이네요. 아 참 2.5m 올해 또 기대됩니다. 예. 저희가 요 파이프 길이가 1m 50짜리예요. 아, 이 파이프가 1m 네. 50짜리다. 이게 너무 어떤 분들은 한번 받고 높은 걸로 해지 이러면 네. 문제는 저희는 이래 끝맬 때가 힘이 들어서 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러면 처음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허리가 아파요. 아, 그렇네. 예, 예. 네, 그렇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메고 예.
여기서는 하나를 더 대는 거니까. 여기 하나 더 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 파이프 전체 높이가. 여기가 2m 넘죠? 네, 요게 1m 50인데. 예. 땅이 좋은 데는 30이 들어가고. 아, 30 들어가고. 아, 좀 나쁜 데는 2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그래도 돌 있고 이러면 많이 못 들어가니까. 1m 저기 20에서 30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 이렇게 단단해. 노출되는 범위가 1m 20? 20에서 30, 30 된다. 네. 나중에 하나 더 꽂으면은 네. 파이프 길이는 한 2m. 2m 훨씬 넘죠. 2m 20, 30 되죠. 예, 여기 제가. 예. 참, 한결같은 변함없는 동일한 기술을 지금 9년, 10년째 계속 적용하는데, 아, 제가 3년째, 4년차 올려왔는데도 똑같습니다. 고추키는 역시 2m 20, 50입니다. 요게. 아, 두 번째 이걸 몇 이걸 대는데. 예, 예, 예. 요게. 어, 똑같은 높이네. 이, 예, 우리 예. 저기서 파는 게 1m 20인 거 해요. 아, 그런데 1m 20짜리네요. 정식으로.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렇게 되면은. 원래는. 요 정도 되네. 요렇게 예. 돼야지 이게 맞는 건데. 예. 이제 제가.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고추가. 제가 이렇게. 아, 팔을 벌리는데도 그래도 25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 끈을 맬 때 예. 개인적으로 좀 남들보다 좀 키가 크질 못해서 저하고 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거 예. 키 높이 신발을 또 이렇게 평상시는 안 신는데 신고 해요 이거. 예. 아, 참. 이렇게만 저하고 잠깐 자고 계시면은 그 끈을 맸다고 이 연결했다 보고 일반 이 파이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은 현재 1m 30 정도 파이프를 하나 더 연결했을 때 이렇게 비교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고추 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분들은 이 자체를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거 누가 이거 완전 사과나무지 고추 예. 사과나무지 이게 고추겠습니까? 저희도 그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노지고추, 하우스고추는 가장 높은 데가 있는데 노지고추, 현재 고추 키가 대략 한 20에서 22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1m 65라 그러셨죠? 네. 자, 보십시오. 예. 자, 이 높이와 일반적인 현재의 1m 30 정도의 파이프 높이와 이렇게 비교해주십시오. 자, 저 끝까지 다 키웁니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래 감사하고 항상 이래 고마운 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귀농하시는 분들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또 우리 그전에 나도 텔레비 많이 할 때 이제 뭐 저희는 뭐 영상에 거하고 상관없이 해외 송혜 선생님이 해외 얘기를 많이 할 때 예, 예. 저한테는 뭐 해외에 관심이 올 줄도 몰랐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전화를 많이 와갖고 아 해외에서입니까? 예, 그래서 아. 당황을 많이 해요. 보이스 피싱 아닌가? 보이스 피싱 아닌가? 예, 그래갖고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감사하고 또 난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사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사람은 병영을 하고 저기를 하지만 그 식물은 거짓말을 안 시기더라고요. 아,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예, 가을의 결과물을 다 보여주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어느 분도 고추밭에 들어가서 관심 안 갖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람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조금씩 배우고 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나오기를 바라고 아주 마인드가 아주 긍정적인 네. 마인드 참 예,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공유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아무래도 잘할 거예요. 그래도 저 잘 될 예. 것이고 그래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원래 이제 땅이 너무 진데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들려보니까 우리 사콜라 또는 전국의 고추 재배 농가를 위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시는 우리 방우연 명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